안녕하세요, 기프TV입니다. 외국 사이트 레딧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나온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신규 DLC 코드명 제라늄을 데이터 마이닝해서 나왔다고 하고요. 각 캐릭별 신규 액션 스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플렉 같은 경우 새로운 액션 스킬은 그래피티 트랩 또는 안티 그래피티 트랩이라고 불릴 예정이라는데요. 두루 내용 자체가 상반되는 것이라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가되는 펫의 이름은 로드 오버시라고 합니다. 모즈의 새로운 액션 스킬은 아이언컵이라고 불릴 예정이며, 액티브 스킬을 활용하는 소환된 자동곰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모즈 또한 액션 스킬 활성화된 동안이라고 붙는 새로 옵션을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인 같은 경우는 어깨대포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좀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깨대포를 얻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플래그 레이커어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발사 순수는 총 4발이고요. 이 액션 스킬로 인해서 제인 또한 액션 스킬 종료 후라는 새로움을 사용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아마라인데요. 아마라에 대한 내용만 없습니다. 예. 아마라에 대한 이제 추측성 글을 보면요. 지금과 같은 또 다른 일회성 액션 스킬일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 추가되는 액션 스킬 트리는 공통적으로 보라색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신규 확장팩 출시가 9월인데요. 그전에 조금씩 사전 예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원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에 상세 보기의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